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요약, 중간에 보시면은, 자, 요약 쪽이 이제 30바로 7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은, 자, 요약 특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서 이제 한번 요거, 이제 마무리 한번, 자, 꼭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 자료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의 이제 재정 목적을 보실까요? 자, 재정 목적은 자, 한 문제감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개, 이제 눈에 딱 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 직접 또는 간접 이런 것들은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전문성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처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음을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업, 이렇게도 속여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창하다. 한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로 1번에 보실까요? 자, 누구의 업무인가? 요건 아직 시험문제 안 나와봤는데 개업인가? 공인중개사인가? 정말 신경 안 쓰면은 시험장에서 가서 딱 틀리고 나올 겁니다. 자, 누구의 업무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저거 꼼꼼하게 보면 정말 개업 아니네. 개업 아닙니다. 묻는 사람 말고입니다. 전체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뒤를 보실까요? 전문성을 뭐 하겠다? 재고. 재고가 맞습니다. 육성은 다음번에 얘기입니다. 여기다 또 이바지 그러면 말이 안 되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맨날 시험 문제가 바꿔치기 얘기입니다. 근데 꼭 근처에 있는 거 바꿔치기 하면 정말 헷갈립니다.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자, 부동산 뭐 중개업을 정말 여기다 치사하게 부동산업을 이렇게 시험 문제를 서너 번도 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부동산업 말고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여기도 정말 신경 써봐야 됩니다. 그때 답이 없대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도 육성 아니고요. 지도 조용히 빼버렸습니다. 지도는 아예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육성. 자, 육성이 봤습니다. 그럼 옆에 놈들은 다 이상의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육성만 그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국민경제 어쩐다고요? 이바지 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뭐 국민의 재산권 보호 보증 설정 있지만은 2005년 이제 한참 오래됐습니다. 15년도 넘었네 그입니다. 요거는 국민경제 이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아래 이제 두 개 문제만 한번 잘 풀어보실까요? 먼저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업을 엉뚱한 소리 났죠? 뭐 두 글자 빠졌네. 그리고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재정했다. 자, 먼저 부동산 뭐를? 중개업을. 그리고 지도 빼라는 겁니다. 지도 말고 뭐? 육성. 중개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정했지. 여기는 부동산업을 뭐 지도 육성을 하고 제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비슷해. 근데 완전 달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근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가면은 요 소리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그게 나오냐고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을 하였다. 법이 분리되기 전에는 이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하게입니다. 저 뒤에 나와 하게입니다. 실무 바로 앞에 나와 하게입니다. 자, 2번도 X. 그리고 자, 두 번째 용어에다가 6개는 별표를 꼭 세 개 넣으시고요. 그냥 매년 나옵니다. 꼭 A형의 1번 문제. 1번 타자부터 용어가 나옵니다. 재정 목적 어디도 안 나올 것 같고입니다. 저건 뭐 몇 개 안 되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무하로 내냐 것 같습니다. 올해 정말 바뀐 것도 많아갖고 낼 게 아주 쌓였습니다. 출제원들은 신났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를 보실까요? 자, 내용은 우리 중개업이 많이 나옵니다. 통으로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고 자, 25회 때 문제가 아주 제일 괜찮았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만 거기 다 들었습니다. 어른 것은 해놓고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자, 먼저 중개 보실까요? 누가 물건 가지고 와야 되고 누가 갖고 오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있어야 중개 사무소 없다 등록관청 없다 돈 없다 견해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저 가로도 정말 많이 속여가지고 무장이 짧네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제 여기를 보실까요? 꼭 이렇게 길목이 있습니다.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그입니다. 그럼 지상권, 채권, 전세권 어디 가셨냐 그입니다. 그래서 뭐가 빠져버렸고요. 자, 첫 번째 말고 그입니다. 뒤에 보실까요? 그 밖에 임대차 뒤에 그 밖에 권리 옛날엔 기타 그랬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 밖에 권리 두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가 그입니다. 조금 길어. 앞쪽에 세 개 채권 우리 배울 때도 그러구만.
두 번째 그 밖에 고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아니 너무 많아서 못 쓰겠다 여기다 못 쓰겠다 그 밖에 고리 요 그 밖에 고리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득실 변경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 알선 그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중개. 정말 사무소 없네. 등록관청 없네. 보수 없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중개 3요소가 뭐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 안 내. 너무 쉽다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 보실까요? 자, 누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돈을 계속 받고 오게입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이러면서 올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뭐 의뢰. 우리가 청약입니다. 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민법 배우잖아. 입니다. 청약하고 승낙이 합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약, 중개계약입니다. 보수를 받으려면 요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기입니다. 그리고 뭐를 받고요? 보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돈을 안 받으니까 너는 중개 못해 하면서 등록도 못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뭐를 받으라고요? 보수. 어떻게 돈 없이 중개업이 되겠냐고 입니다. 손가락만 쪽쪽 빠는데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럴 겁니다. 학원에서 돈 쓰더니 사무소 내가 갖고 또 쓰냐 이럴 겁니다. 정말 이제 쫓겨날 겁니다. 조용기장 사무소 문 닫고 나올 겁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이제 돈 달라고 못하실 겁니다. 이제 벌어갖고 남편한테 큰 소리 쳐야 됩니다. 그입니다. 자, 돈만 벌면은 아주 남편이 그냥 살살 길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자, 뒤에 보시니까 이제 중개를, 근데 하는 게 아니라 중개를 업으로, 업으로. 또 업을 빼먹거나 보수를 빼먹거나, 그죠? 네 개. 의뢰, 보수, 중개, 업. 요 네 개가 있는지 손가락을 세갖고 한번 시험장에서 세 보고 있어야 됩니다. 뭐 등록을 한다니, 그런 거 아니라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개업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저기 장롱 속에다가 거의 매셔놨다. 소속하고도 다르고, 개업하고도 다르고, 합니다. 10월 30일을 공인중개사 되려고, 이렇게 죽으라고 공부하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이 법에 의하여, 그냥 앞에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래야 될까요? 두 번째처럼 뭐 등록을 한 자, 등록하면 개업했겠네, 합니다. 그리고 수행한다고요? 보조를 한다고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앞에 자격을 취득한 자. 정말 아주 짧다고 했습니다. 문장 두 줄 넘어가네, 또 소설 쓰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옛날에 중개업자. 지금은 중개업자 없어요. 아직도 방송에서는 중개업자. 그런데 중개업자가 어디가 있냐고 합니다. 한번 찾아봐. 중개업자 다 없어졌어. 용어 바뀌었어.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아래 주의처럼 붙이. 자격증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럽니다. 자격증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처럼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렇죠? 두 번째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이런 거 아직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콕 찌르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앞에 거 틀렸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 볼까요? 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맨날 나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는 맞는데 가로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을 포함한다고요? 아니면 제외한다고요? 포함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임원 사원도 소속 이다. 그죠? 포함 제외 내더니 이제 재미없으니까 이다 아니다.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 둘 중에서 하나요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개업무를 뭐라고요? 수행. 확인 설명서 거리기 와서 확인 설명 막 해도 괜찮습니다. 보죠. 운전만 하고 현장으로 안내만 하고 강하게 약하게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 수행 못한다네. 그러면 엉뚱한 소리라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보조 보실까요? 근데 반드시 뭐가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고용인이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아닌자로서 개업공사 업무를 뭐 한다고요? 수행한다고요? 보조. 그러면서 우리 법전에다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아주 일까지도 예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말해볼까요? 거리에 와서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마스크 씌워놓고 수갑 채워놓고 아무 짓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면은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실무 가서도 자격증 없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거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잠깐 자리 비웠다고 네가 설명해봐. 자격증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건 녹음한다고요. 그리고 시공구청에다가 신고합니다. 포상금 50만 원 나옵니다. 아주 그냥 우리 돈벌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요것도 이제 올해 아마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0, 20, 뭐 19, 그리고 28회 연거푸 이렇게 쭉 나왔었습니다. 나 먼저 중개 행인제 여부, 중견 말고요. 중개 행인제 여부는 이렇게입니다. 주관적인 의사로 아니요. 객관적인 사정으로만 맞아요. 자, 두 번째는 객관적인 사정으로만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갖고 귀에서 정말 피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럴 겁니다. 그래도 더할 겁니다. 그입니다. 아주 그냥 아예 바로 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객관적인 사정으로만 판단하지 주관 아니고요. 종합은 더 아니라는 겁니다. 뭐 두 개를 다 포함해 오로지 객관적인 사정으로만 판례가 그러니까 왜요?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이다. 공인중개사가 그렇다고요?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한 자. 근데 저 앞에 공인중개사를 자세히 안 보고요. 막 뭐 급하다고 막 뒤에서 막 총 들고 쫓아오니까 혼자 막 여기다가 엉뚱한 소리 하십니다. 개설 등록한 자 마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개업이요. 또 개업도 자격 취득하여 그럼 부칙은 또 어쩌려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 이상하구만. 이런 소리 없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까요?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중개업이란 정말 이런 것들은 또 내볼 만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우하여. 그러니까 출발이 아주 좋으니까 맞는가 봐. 잘 봐야 됩니다. 보수 유무에 상관없이 됩니다.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업이다. 요 소리가 말이 되냐? 그입니다. 거기다 또 무슨 등록을 하고요. 중개를 하는 거 5분 빼먹고 또 등록은 하고는 집어넣어놓고 무슨 또 무상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이렇게 나오라는 겁니다. 저 위에 한번 내용 보면 금방 알아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X 그리고 이제 4번 정말 조심하실까요?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한 중개인은 중개 또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죠? 이다. 이다가 맞습니다. 그입니다. 이다. 그입니다. 컨설팅은 중개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 부수했다는 겁니다. 자, 99% 컨설팅. 정보 제공입니다. 계약서는 안 써. 근데 마지막에 저렇게 중개하는 거 보니까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다 부수해도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다. 그입니다. 자격증 없이 한번 컨설팅하고 중개해봐봐. 그입니다. 3학년 3반에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다. 이다 그래야 됩니다. 아니다도 많이 내봤다. 그런 식입니다. 4번은 아주 중요하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초과 보수를 요구를 하거나 그러면 저기 중개업에서 보수를 어쩌고 그입니다. 받고 그랬습니다. 요구를 하거나 약속한 것은 이것도 가끔씩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판례도 있고요. 약속한 것은 그건 받았냐고 그입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맞았다 틀렸다? 어, 저 맞았다. 이거 맞았다는 겁니다. 맞았어. 요거는 오. 오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요구한 것도 중개업이다 그러면 아니다. 받았냐고 그입니다. 안 받았다고 그입니다. 그러려고 했다가 교도소 갈 것 같다고 반성하고 안 받고 그입니다. 이러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요거는 요구나 약속 정도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결과 발송했냐고 그입니다. 항상 우리 법은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동기 차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나오잖아요. 그입니다. 결과 그입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올까요? 중개 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 잘했네. 현장 안내나 근데 갑자기 확인 설명서 작성 등 수갑 채워놨는데 작성 등 업무를 보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맞기는 맞았죠. 공인중개사 아닌 거 맞고 현장 안내 맞고 보조도 맞고 오게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이게 일반 서문약입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하게입니다. 거르기 와서 작성도 X고 확인 설명서 작성도 X고 게입니다. 네가 뭐 인장 등록했니? 게입니다. 소속이나 작성하지.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그럽니다. 일단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정말 이제 더 중요한 게 종계대상 물게입니다. 벌써 두 번째 이제 두 문제 벌써 이제 아주 그냥 시간마다 그냥 팍팍 넘어갑니다. 자, 시간에 그냥 한 6-7개 막 정리가 되니까 아주 집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 대상물 보실까요? 이제 우리 가로가 이제 법에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두 개 있고 뭐 그런 건 내본 적은 없고요. 시행령에 잘 중개 하나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다가 바로 중개 대상물을 나눠서 그러니까 법에 다 있다, 시행령에 다 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기 국토교통부 령까지는 중개 대상물이 없다. 그런 식입니다. 가끔씩 어디냐고 막 물어봅니다. 등록 기준 어디 있게, 지정 기준 어디 있게, 이런 경우는 있다는 겁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토지 보실까? 토지 일부도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그입니다. 매매 안 되잖아요. 그럼 지상권 안 되니? 이럴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돼. 그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답은 해당한다. 그입니다. 자, 물론 매매나 저당권 설정은 일부 안 되는 거 맞기는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보실까요? 매매나 저당권 설정까지도 일부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부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등기법 배웠잖아요. 그입니다. 매매 분필 절차도 안 거치고 일부만 1000평 중에서 500평만 안 돼. 그입니다. 뭐 저당권 설정은 일부가 된다고요? 안 돼. 그입니다. 절대 누가 낙찰 안 받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 일부도 해당한다. 근데 매매나 저당권 설정은 안 된다. 앞에 놈이 원칙이고 뒤에 놈은 예외다. 그입니다. 원하는 답을 찾아봐. 그리고 우리 건물 보실까요? 이제 토지 건물에서 그냥 답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잘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틀려도 괜찮고 그 다음에 OX 괜찮습니다. 자, 요거 틀렸구만. 시험장 가면 또 틀리겠구만. 그입니다. 나 먼저 장래 건축물인데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막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이렇게 막 친절한 문장 줍니다. 될 수 있는 권리.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재건축, 재개발이 입주권 그거 얘기하는 거 말고 그입니다. 여기 입주권은 중개사항이 아니고. 근데 분양, 동호수를 지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업주체하고 계약서 썼겠네. 분양권, 중개사항 2단이다? 2다. 2다. 동호수 정해진 장래 건물, 그냥 건물이라는 겁니다. 3억이요? 0.4, 120만원이요. 양타침은 240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얼른 실무 갖고 뭐 양타쳤다고 한번 자랑질도 한번 해보고, 뭐 선생님 오면 또 밥 산다고 전화도 한번 해보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전화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양다 치는데 그냥 조용히 계시는가 봐요. 아주 섭섭해요. 게임다. 나중에 사무소 그냥 나중에 다 수습해갖고 조회 들어갑니다. 그냥 이제는 아주 쳐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끝에 볼까요? 이제 요 놈이 우리 시험 문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목적물이 구체화된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입니다. 최근에 우리 판례가 나온 거고 시험 문제도 나온 거고 게임다. 좀 구체화까지도 됐다는 겁니다. 입주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에 보이네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 분양권보다 더 확실하네 얘기입니다. 돼. 이것도 중개사항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증축한 건물이래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얘기입니다. 3층인데 4, 5층 얼마든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구분 등기도 되겠네. 등기하는 법도 알아. 법무사 시키면 돼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얘기입니다. 하다가 개인 또 법무사법 위반으로 들어가니까 하단에 안내만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무허가 미등기 건물 중개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187조가 있으니까 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세차장 구조물 정말 중요합니다. 좀 이따 대토권 나올 거고 세차장 구조물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동해제가 가능하고요.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그러니 그입니다. 여기는 정착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거 죽어라고 중개해봐봐. 보수 받나? 그입니다. 못 받아. 그입니다. 물론 합의를 잘해갖고 먼저 받고 가면은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5번에 장소가 좋다. 영업상의 노하우, 권리금, 중개사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형체도 없잖아요. 그냥 장소가 좋고 영업을 어떻게 하면 잘한다? 골목식당. 이런 것들은 권리금은 중개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X, 5번은 X. 그리고 자, 세 번째 임목은 간단하게 보실까요? 자, 먼저 임목은 등록을 이제 할 건데, 먼저 등록을 먼저 하고 시장 건수 구청장한테, 그건 이제 맞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등기까지 하면은 이제 수목에서 뭐라고요? 격상승 임목. 그러면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으면서 이거 맞는 소리입니다. 자, 임목을 표시하는 게 표제부. 자, 표제부 하다가 표시 이렇게 써놓을 거고요. 그럼 소재 면적 수량. 이런 것들은 자, 표제부를 보라는 겁니다. 갚고 임목의 소유권자도 누구고 토지하고 막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울고 보면은 저 나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막 법정지상권도 성립하고 난리 부렸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낙찰자도 꼼짝을 못해 법정지상권 30년. 자, 임목은 그냥 무조건 30년이라 항상 그랬습니다. 나무가 경고 안 경고가 어딘 얘기입니다. 건물이나 그렇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주의 쪽에 보실까요? 뭐 요거 뭐 주의도 그냥 요즘 시험을 잘 안 내는데 임목의 등기번호는 토지 등기사항 지면서 아까 표시계입니다. 어디다가 표시해놨는데 표제부일까요? 해당구가 갑구 을구를 상당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딜까요? 표제부가 맞을까요? 해당구가 맞을까요? 이제 또 보니까 또 헷갈리죠.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표제부 그렇죠. 표제부가 맞습니다. 표제부. 하여튼 이런 놈들은 계속
아마 시험장을 가도 계속 정말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표제부여 아니면 갑구 을구여 헷갈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놈들 다 빼놓고 여러 놈들은 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꼭 발목 잡는 놈이 시험장 가고 발목을 잡습니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볼까요? 제3의 단체. 단체니까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저기 뭐 주의 저기처럼 분리해서 초분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다 하게 됩니다. 완전 총유처럼 아니면 완전 합유처럼 아예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요. 토지 건물 먼저 들어오고 기계가 먼저 들어오면 비 다 맞추잖아 그입니다. 태풍에 날아도 가겠네 그입니다. 그리고 10개월 내에 그입니다. 저 10월 중요한 내용들 한번 잘 보시고요. 10개월 어디 가도 정말 10개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보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건데 여기 저당권은 표제부인가 아니면 을군가입니다. 10개월 이하는 저당권은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제부. 야, 표제부. 요 표제부에다가 꼭 동그라미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계 등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니까 표제부. 뭐 10개월 만에 대출을 받아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재단은 소유권하고 저당권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첫 번째 태어난 놈들이 소유권. 두 번째는 그냥 저당권, 뭐 기계 등을 표제부 그러지 말고 저당권 설정 등기 그렇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 뒤에 있네. 기계 등을 표시하는 등기 표시니까 표제부. 저기 아까 입목에서 거기 표제부하고 헷갈려 보입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속했다 이런 놈 나오면 아주 머리 쥐날 겁니다. 이제 거기 주의 보실까요? 재단은 한 개 부동산으로 간주하니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여기가 이제 정말 엄청 중요하게 됩니다. 떼는 순간 거래 사고 등기 못해 기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 개인데 토지 건물 따로 등기한 얘기입니다. 소유권자가 막 다르니 사고 쳤니 그럴 겁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사물 이제 OX 보실까요? 뭐 여기서 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요. 뭐 작년에 막 점유권도 나오고 난리였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뭐 대토권 토지로 대신한다는 대토권은 중개상 이단이다? 아니다.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땅으로 대신 줄 계획입니다. 요거 자꾸 굴러다니면 프리미엄만 잔뜩. 그러면 피 보는 사람만 잔뜩 계획입니다. 일 안 하고 아예 그냥 대토권 사러 다녀. 그럴 겁니다. 아주 정부가 맨날 그냥 스물 몇 번째까지 내놨는데 이제 스물 두세 번째 내놨습니다. 정책을 계획입니다. 요거 이제 때를 잡는다고 투기를. 먼저 첫 번째, 이제 2번 볼까요? 한필 토지 일부 아까 봤네. 일부에 근데 매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한필 토지 일부의 중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 순서 바꿔놓으니까 이제 헷갈리시나요? 게임다. 아주 환장하겠네. 저 순서만 살짝 바꿔봤습니다. 자, 앞에 놈은 X, 뒤에 놈은 O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꿔도 알아야 됩니다. 자, 순서가 그대로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락지. 아, 요거 이제 3번으로 보시면 포락지는 중개상 2단이다? 아니다. 하천. 그리고 송토된 포락지 중개상 2단이다? 아니다. 한번 하천은 뭐다? 영원한 하천이다. 그럽니다. 해병만 그런 게 아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3번 와볼까요? 하천 중개상 2단이다? 아니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중공검사까지 다 거치면은 물 다 빠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중개상이 될 수 있겠지만 하천 국가 거 그럽니다. 지방 거. 그리고 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중개상 2단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까지는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중개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볼까요? 턴스도 나누지 말어 그입니다. 지금 개론 시간 아닙니다. 민법 시간 아닙니다. 20톤 이상의 선박은 중개 대상 2년이냐? 아니다. 저기 박스에 보니까 없잖아요. 그입니다. 그냥 부동산. 그냥 부동산, 의제 부동산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볼까요?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그랬으면 중개상이 아닐 겁니다. 근데 설정이 돼 있는 토지. 그죠? 이다 계획입니다. 그죠? 유치권 저거 갚어. 법정지상권 30년 참어 계획입니다.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계획입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120살까지도 산다고 했습니다. 재수 없으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래 사는 게 정말 재수 없을 겁니다. 아주 길게 살려면 돈만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중개업해야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볼까요? 이제 장소적인 이익의 대가. 저기 골지금 얘기가 싫어갖고 박스 막 두 개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비품 그리고 신용 그리고 거래처 등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 2단이다? 아니다. 그럽니다. 아니다. 자 시설의 시, 비품의 비 그래서 시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머리끄댕 잡는다는 그 시비 말고 게임다. 자 그렇게도 얘기하니까 우리 실무감은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개업들끼리 알아서 이제 하는 뭐 속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좀 따라가라는 겁니다. 뭐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저래 갖고 어떻게 합격했을까 막 이렇게 구박합니다. 지도 그래 놓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 정도니까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임목의 소유권은 이제 동그라미 한번 자를까요?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임목의 소유권은 게입니다. 토지가 맞을까요? 임목이 맞을까요? 게입니다. 그냥 갑구만 볼 게 아닙니다. 임목 게입니다. 임목 갑구만 볼 게 아닙니다. 어느 등기상 증명서 게입니다. 임목은 등기까지 했다 오잖아요. 토지 말고 토지의 갑구면 토지의 소유권자지 게입니다. 임목 등기상 증명서 갑구 두 번째 거 게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임목의 등기번호는 게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상 증명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디라고요? 표제부호계입니다. 표제부호계입니다. 저기 위에 있구만 주위에 계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실까요? 토지 소유권이야. 이거 계속 낸다고 씁니다.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초보는 임목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미치지 않는다. X입니다. X입니다. 요거 보고 있는 내가 미치겠어 하면서 수업시간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뒤에 볼까 주의. 저당권 돈을 받아야 돼. 저당권은 임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가 맞아 오게입니다. 이제 못 미치면 이제 채권자가 미쳐 오게입니다. 거기에 미쳐야 됩니다. 미친다. 벌채를 해도 게입니다. 물상 대위성 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니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장 마지막 나왔습니다. 재산이 저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했다. 속했다가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만 갖고 딱 보시면은 나중에 무조건 그냥 나오기만 해봐도 공장재단 표제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장 완전 다르다니까요. 아까는 저당권 설정 등기였습니다. 그런데 속했다는 그 취지는 게입니다. 대지권도 아파트 팔면은 건물에 따라가잖아요. 속하니까 따라갑니다. 자, 그 취지는 등기상 증명서 뭐라고요? 그죠. 해당구. 속했으니까 갑구 을구 게입니다. 갑구 을구에 기재된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암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이런 것들은 꼭 생각하시면 금방 잠이 옵니다. 아주 불면증도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강의 꼭 틀어놓고요. 정말 강의만 꼭 틀어놓으면 2분 안에 꼭 잠이 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강의만 아침 내내 돌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주 죽으라고 자면서도 떠들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꼭 들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5번이 시험. 시험도 이제 한 문제로 자주 나오고요. 정책심의원에 말고 시험만 한번 보실까요? 먼저 시험 공고 작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라고 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예정 공고를 먼저 보실까요? 이제 바로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것 같긴 해도 자, 매년 2월 28일까지가 맞을까요? 예정이니까 아닙니다. 예정 시험 일시 이런 것들은 90일 전 뭐래요? 매년 2월 28일입니다. 예정 시험 일시입니다. 내년도도 또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공고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공인중개사 시험은 언제 있나. 뭐 내년에도 10월 말에 있을 거는 맞는데 그입니다. 두 번째 이제 확정 공고. 정말 7월 오면서 확정 공고도 했다는 겁니다. 안 달라져 거의 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수수료 반환 이런 것들까지도 아주 자세히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험 시행일은 언제일까요? 매년이 맞을까요? 그렇죠. 90일 뒤에 놈이 맞습니다. 관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예정 공고도 그러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싼 돈 주고 신문에 내라. 벼룩시장은 안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가 이제 수수료 반환.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 문제 내면은 맨날 헷갈려. 첫 번째 접수기간 내 좋은 기회 놓쳤다. 다음 기회입니다. 그리고 60도 또 지났다. 기회입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 기회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열흘 전까지 기회입니다.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는 딱 클릭만 하면은 뭐는 돌려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사이좋게 몬팅한다고 했어. 기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접수기간 내에 뭐 과오나 응시를 못했다 이런 것들은 쉬우니까 아예 늘 이유가 없고요. 접수기간 내에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접수기간 이미 지났습니다. 열흘 졌는데 그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전부 여기다 60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전부 그입니다. 이렇게 취소할 사람은 한 개도 없을 건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접수 마감일까지가 전부를 받고요. 근데 그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번에 취소하면 얼마일까요? 그게 또 70일에 80일에 얼마라고요? 60입니다. 60. 엄청 많이 깎여 계입니다. 거의 반에 가까워.
기원하시랍니다. 며칠 차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취소하려면 빨랑 취소하라는 겁니다. 돈 엄청 깨죠. 기원하시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60도 경과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 시행일 열흘 열심히 생각하다가 취소를 하라는 겁니다. 열흘 전까지만 취소해라. 그럼 얼마를 받는다고요? 100분의 50, 50입니다. 50. 전부 60, 50. 요 박스 한번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답이 없네 그러면 요거 갖고 장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장난할 건지 꼭 감이 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면접 보실까요? 자, 먼저 1차는 선택형.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지선다 선택형. 물론 주관식 단답형도 가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닥에 오래 머무르면 주관식도 만난다고 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그렇게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몇 마디 써봐. 현장같이 구해봐. 서울은 최고 선별지금 얼마요? 한번 써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나올 줄 알았더니 저기 대구 나오네. 그러면 못 쓰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잘 보시고 6천에 2천. 그리고 2차는 선택형이 원칙이래요? 논문형이 원칙이래요? 논문형입니다. 아주 소름돋아. 아주 백지 준다고 했습니다. 백지 주면 얼굴도 하얀 백지 된다고 했습니다. 얼굴 색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험지 색이나 똑같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간 이제 노란색 이렇게 줄 겁니다. 눈이 아프다고 하얀 거는 아주 그냥 종이가 싼 종이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도 돈 좀 많이 들이셨습니다. 아주 눈 아프지 말라고 요거 고급 종이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논문형, 논문형이 맞습니다. 기억입니다. 어떤 분 하얀색이 좋다는데 제일 종이가 싼 게 하얀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뭐라고 다음 회가 맞습니다. 회입니다. 회 말고입니다. 경련제도 있었고 부득이한 사정 있으면 시험을 못 보고입니다. 오히려 이런 놈들 꼭 나올 만한데 이제는 거의 안 내. 자격증 교부도 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도지사가 공교롭게 얼마? 1월. 근데 2월이라고 내본 적이 그것도 최근에 있었다는 겁니다. 1개월. 우리가 자격증 받는 시기도 알아야지.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나올까요? 접수기간 내에 얘기입니다. 접수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취소를 하면 100분의 60을 아마 공단 다 뒤집어 퍼졌을 겁니다. 100분의 60을 반한다고요? 그럼 50입니까? 얼마? 전부.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정책심의원은 그냥 별표 3개를 놓으실까요? 하여 어디도 나와. 아주 매년 한 문제는 단골 문제로 나와요. 여기입니다.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위원회. 이제 협회 가면 운영위원회. 그 두 개하고 이제 비교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도 처음 비교하는 문제를 냈어요. 부위원장 있게 없게 냈었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정책 심의원은 또 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군수구 정장 시공구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 둔다가 맞을까요? 둘 수 있다가 맞을까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입니다. 두 어야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입니다. 안 더더 대. 그래서 아주 가까울 건데 국토교통부 가고 시험위원회 있냐고 정책심의위원회 있냐고 그러면 저거 한정지사인자 그럴 겁니다. 거기 둔 적이 없어갖고 있는지도 모른대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구성을 보실까 이제 39페이지로 왔습니다. 구성. 위원장 한 명을 포함인가 제외인가. 야, 여기 포함 제외는 아주 심하게 안 해봤는데 그죠? 포함계입니다. 포함계입니다. 그것도 잘 봐라. 게임다. 이것들이 할 때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7명 이상 11명이 맞을까요? 11명이 맞을까요? 19이 맞을까요? 그죠? 7명에서 11명. 행운의 숫자라고 있습니다. 정책 게임다. 하여튼 저 정책심의원회가 우리 보수를 결정하면 행운의 숫자 7도 될 수 있을 거랍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숫자 11명. 9수 안 좋아해. 기억하십니다. 19명 안 되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을 보실까요? 위원장은 호선이 맞을까요? 고위공무원이 맞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나란 일도 바쁜데 차관이 맞을까요? 차관입니다. 차관. 근데 저 앞쪽에는 호선은 아예 없고요. 저기 운영위원회 협회입니다. 호선, 옆집 아저씨 이름 같은 호선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전에 좀 있어 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요. 차관이요. 차관. 근데 뭐 국장 임명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차관이다. 법에서 차관 네가 해라.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을 보실까요? 4급 이상의 공무원도 위원이 저 7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죽을 사자 4급. 이걸 또 5급이라고 속이려나 3급이라고 속이려나 4급. 기원하시고요. 아직 안 해봤는데 부교수 그다음 변호사도 가능하고 공인회계사도 가능하고요. 시험장 갔더니 변호사 안 된다. 그러면 액수 협회도 가면 변호사 나오고 우리 밥그릇 건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되는데 누가 임명을 할까요? 위원장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직 안 해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뽑아놓고 어디 간다고요? 골프치로 가러 간다고 했습니다. 기원하시랍니다. 네, 위원장은 안 뽑는다고 했습니다.
위원을 7명 만들어주고 골프치러 가요.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기를 보실까요? 몇 년이라고요? 그렇죠. 욕하지 마세요. 2년 게임입니다. 2년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연임 얘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해먹을 것 같습니다. 협회 가면 한 번에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긴 돈이니까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보실까요? 협회 운영위원회하고 좀 다르게 부위원장 석인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정말 없다. 또 왜 없어요? 이러지 말고 없어. 하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제척기피 회표는 지금 매년 아유 그냥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배우자 위원하고 당사자가 배우자 사이다. 친족이다. 증언이다. 대리입니다. 자, 심판을 받을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하고 부부라든지 그러면 그 이유는 어찌해야 될까요? 빠져야 되겠지. 빠지는데 제척기피 회피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제척. 제척, 배제. 그래서 아예 그냥 배척. 이런 의미니까 빠져. 입니다. 법에서 너 빠져. 네 명 너 빠져. 입니다. 기피 아닙니다. 네, 기피는 오히려 당사자가, 심판을 받을 당사자가 공정하지 못할 저 위원이 있으니까 빼주세요. 라고 신청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법에서 빼는 것은 제척. 당사자가 신청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요? 기피. 피하고 싶습니다. 깊이. 깊이 될 상황입니다. 막 피해 다닐 겁니다. 아주 꼴 보기 싫은 것들 꼭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용히 피해 갈 겁니다. 깊이 한다. 그러잖아요. 게임입니다. 너 보기 싫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척사회. 여기다 깊이 그러면 안 되고요. 제척사회에 해당되면 스스로 어쩌라고요? 피하라고. 회피하라고. 그게 뭐라고요? 스스로 피하는 것을 회피. 자, 안 빠지면은 장관이 아주 저거 질기다 그런다고 씁니다. 이제 골프치러 와가지고 너 빠져. 이제 이럴 겁니다. 장관이 해촉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좀 빠져라. 위원아, 좀 빠져라. 제쳐, 깊이, 회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심의사항 보실까요? 통으로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협회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들 우리 같은 시험 보는 사람들 좋으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개업하는 사람 좋아라. 중개업의 육성, 재정 목적, 경제 이바지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자,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신 거 말고 이제 임대차도 내년도 가면은 6월부터는 임대차도 전세도 신고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올려주세요 라고 해갖고 국토교통만 지금 떼쓰고 있습니다.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가면 조금 보수가 달라질까 게임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냥 변동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증 설정. 우리 매도 매수인 좋아라. 정말 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좋아라. 2번, 3번. 개업도 좋아라. 매도 매수인도 좋아라. 다 안섭섭하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근데 조심하실 게 여기 네 개를 다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거기 뒤를 보실까요?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은. 우리 시험 문제가 저 3번. 중개보수 결정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 따라야 한다. 왜 틀렸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하나만 따른다라고요? 1번, 그렇죠. 자격증 누가 시험 문제 내, 누가 자격증을 줘?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시험에 관한 사항들은 시도지사가 정책을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의사항을 다 따라야 된다? X. 우리 이제 오른쪽에 이제 다 심의사항 아닌 것들 정말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뭐 협회 육성이다? 아니요. 중기업의 육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험 공고, 협회 인가 이런 것들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 이제 자 등록을 보실까? 뭐 등록은 안 낼 수가 없을 거고요. 작년도만 이상한 게 한 문제 빼먹고 넘어간 내기입니다. 올해 내내 특히 이제 등록 기준 무조건 나와. 나 먼저 자 첫 번째 등록 기준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교육은 받았니?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실무 교육도 등록 기준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법전이 없던데요. 이제 요것들이 이제 그렇게도 낸다는 겁니다. 아주 수능형 문제 낸다고 저러나? 게임다. 2박 3일 시험장에서 고민하게 생겼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등록 기준이다. 맞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증 설정은 인장 등록은 등록 기준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게임다. 자격증 있니? 교육은 받았니? 사무소 얻었니? 이런 게 바로 결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무소 확보고요. 그리고 결격은 안 좋으니까 있어라가 아니라 없어라. 미성년자 합격해봐야 뭐하니? 중견 못하는데, 근무를 못하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 신청 보니까 이제 서류 이 정도 안 내게 쪽입니다. 신여사가 또 김여사 그러면 안 됩니다. 신여사가 시험 보려고 입시를 했네 게입니다. 신청서 여는 여권형 사진입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입, 외국인만 입증서류입니다. 실,
교육 받았니? 실무 교육 게임이다. 신여사 뭐 한다고요? 입실 게임이다. 합격하고 와야 됩니다. 신여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는 등록 신청 때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기입니다. 시험장 갔더니 하여야 한다? 아니라니까요. 업무 계시죠. 저 앞쪽이 저 뒤쪽에 있구만. 그리고 며칠 이내에 그리고 뭘로 통보한다고요? 7일. 요즘 자꾸 안 나왔습니다. 7일 이내 얘기입니다. 서식에도 제일 꼭대기 오른쪽에 7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기다려봐. 심사 좀 하게. 결격은 있나? 교육은 받았나? 사무소 군생 맞나? 그리고 아래 보실까요? 뭘로 통보한다고요? 서면 얘기입니다. 서면 확실하게. 그리고 등록만 통지한다는 겁니다. 등록증 안 줘. 옆에 볼까요? 보증 설정하세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등록증? 그때 줄게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일 만에 등록증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니면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안 되니까요. 여기입니다. 통지를 받아야 등록 통지를 받고 나서 보증 설정 기억하십니다. 개업이나 대고나 그다음 19만 8천 원 내라 여기입니다. 요즘 조금 내려갔습니다. 뭐 18만 얼마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래 이제 인장 등록 고용 신고 하여야 한다.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한다 여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정말 무등록 3년 이하의 징역인데 등록신청 해놓고도 무등록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신고 들어간다고 여기입니다. 그런데 통지만 받으면 일단 무등록은 아니요 여기입니다. 보증설정 안 했니? 등록취소. 인장등록 안 했니? 업무정지. 얻어맞을 수 있지? 3학년 3반에 입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기준에서 문제 보실까요? 등록기준은 어디가 있다고요? 저 사무소 얻으라 자격증 있어라. 법은 아니고요. 뼈대만. 시행령, 시행령. 여기도 왜요? 그러지 말고요. 거기 두고 싶어서 거기 뒀대요. 게입니다. 시행령에 있고, 게입니다. 시행규칙 아니고, 게입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우리 개인들, 정말, 네 가지 공통. 뭐, 요건 정말 중요한데, 자, 먼저, 등록신청일 얼마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얼마 이내라고요? 1년, 1년. 또 2년 그러면 안 됩니다. 유효기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교육이라고요? 시도지사입니다.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저걸 또 거래사고 예방, 직무교육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올해 또 연수라고 하려나? 실무교육, 제일 빡센 교육, 실무할 거잖아.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고 오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목요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대요. 아주 어이없습니다. 틀어놓고 그냥 막 놀러 다닙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좀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도 한번 써보고 거리 가서도 써보고 사고 내면 안 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영상으로 해도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이제 등록기준. 정말 여기다 별표 3개. 자, 먼저 자본금 얼마라고요? 5천일까요? 1억일까요? 5천. 초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 5천만 원도 대액입니다. 이상의 상법상 뭐라고요? 회사학입니다. 네, 주식 유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일단 다섯 개 골라먹는 재미가 있고. 근데 또는 옆에 볼까요? 그러니까 상법상 주식회사로만, 아니 상법상 회사로만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 뭐라고요? 협동 조합. 근데 가로에 보실 게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입니다. 요즘 다 그냥 저기 위에도 막 포함, 소속도 포함, 위원장도 포함. 여기다가도 포함금 큰일 난다는 겁니다. 쟤는 돈을 안 받아. 게입니다. 사회적. 이런 거 보니까 사회봉사.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상. 게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네, 여기는 직업 소개. 기초생활 수급자가 숟가락 두 개밖에 없어갖고 돈을 못 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신청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아마 올해 정말 꼭 내볼 만합니다. 근데 저 가로를 포함 이렇게 내볼 만한 요건이 있으니까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조금 정리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목적을 볼까요? 중견만 그러면 안 되고 14조 겸업 6개까지 해갖고 7개 있는 규정이 14조. 아주 목적도 같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고. 근데 가로처럼 중견만을 6개 어디 갔니? 중견만을 용이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X다 아니면 O다? X입니다. 겸업이 어디 가셨니? 14조는 겸업 6개도 있다는 겁니다. 겸업 중겸 옆에 겸업도 있어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모 보니까요. 대표자를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그렇죠? 제외. 포함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하고요. 제외하고 그다음에 임원이나 사원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과반수 아니고 5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 3분의 1 이상입니다. 369 그러면서 계산해봤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1번 볼까요? 특수한 법인도 등록기준은 일부 적용되며 이 법은 적용되지 않아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요.
자, 특수산업은 농협이나 산림조합인데 등록기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자본금 갖춰라, 건인중개사 도어라, 아니라는 겁니다. 안 도. 그리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보존설정합니다. 이전 신고도 해요. 인장 등록도 해요.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완전 이상한 문장만 써놨으니까 하여튼 일부 등록기준은 전혀 적용 안 되고 일부도 적용 안 되고 이 법은 적용되고 등록할 필요는 있고. 근데 이 문장만 중요하지 다른 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 법을 볼까요? 자본금 2억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인데 가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거기 포함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자본금도 2억이 아니라 얼마? 5천 그래야 된다. 보증설정 금액하고 자본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회사 설립할 때 5천만 원 이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두 군데 틀렸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개법원의 임원, 대표자를 포함하는데 자, 임원이나 사원은 포함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그 임원, 사원의 대표자가 포함된다고요? 제외. 그것도 제외. 그리고 2분의 1 말고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쪽까지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 뒤쪽. 자, 먼저 자, 등록신청에서 아래 보시면 등록관청에서 아까 신여사 입실. 그리고 외국인만 입증서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입. 그 다음에 자, 주의 보실까요? 자격증 반명확보한 사진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X입니다. 사진이 커졌어. 여권형 이야기입니다. 3, 4cm 가져가면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은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요. 네, 최근에 들어왔는데 아직 안 내봤습니다.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맞아요. 오. 요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잘 안 내볼 수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아니다. 근데 무조건 안 내도 된다가 아니라 확인되면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확인 안 되면 내라고 그입니다. 협회에서 받으면 거의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자, 이 뭘까요? 사용검사 등을 받았어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은 사무사 보수료가 될 수 없다고요?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게임입니다. 사무사 보수료 가설만 안 되지 다 돼. 아주 마음은 태평양이라고 씁니다. 시장님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하우스 이런 것만 조리식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받아줄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록관청은 정말 두고자 두려는 맞는 소리고 자치고 비자치고를 다 포함하고 시가 바쁘니까 구로과 수원도 장안구 팔달구로 가려야지 수원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법하고 약간 다르네. 여기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같아. 주소지 정말 시험 응시죠. 에다가 등록신청을 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서 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장등록 보시가 약간 틀린 거 아니고 등록신청할 때는 할 수 있고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하고 그거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잘 보시라고 이거 맞는 거라고 입니다. 그다음에 전자문서는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가능 오입니다. 정말 아주 요즘 인터넷 잘 돼갖고 어디 갈 필요 없어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면 안 반가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등록 통지 보실까요? 아까 이제 신청인 우리 등록관청은 신청인한테 며칠 이내에 아까 가로 바꾸면 7일 근데 뭘로 통지한다고요? 서면. 그건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회에다가 통보하지 않는 것은 등록증 재교부도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달 아니면 그냥 열흘 다음 달 열흘입니다. 뒤에 것까지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신청인한테도 알려주고 우리 단체인 협회에다가 시장님이 알려주고 누가 개업했대요. 걔가 사고 치면 협회가 돈을 내줘야 되니까 알아라. 그래서 통보하는 것 같습니다. 소식도 있다고요. 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 기업번 등록. 등록도 알려주고요. 분사무소 신고도, 설치 신고도 알려줍니다. 휴업도 알려주고. 행정처분도 알려주는데, 등록취소 업무정지 이전, 그 다음에 고용신고, 고용종료 신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여섯 개. 그러면 거기 문제에서 OX 발효볼까요? 등록증 교부.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근데 등록증 재교부, 신고필증 재교부는 알려줘요? 안 알려줘? 안 알려줘요. 입니다. 뭐 대표자 바뀌었나 봐. 상호 바뀌었나 봐. 왜 알려줘? 이미 저기 교부 때 아는데. 입니다. 그리고 보증설정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꼭 이런 게 나와야 돼. 인장등록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행정처분 잘 보세요.
그죠? 시장님이 하는 거 자격 취소 있다 없다? 없다. 지정 취소 없다. 자격정지도 없다. 입니다.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저기 써놨구만 입니다. 근데 옆에 업무 정지는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막 이런 놈이 박스 들어오면 이제 쓰러집니다. 결혼식에는 머리 막 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증 설정. 나 먼저 우리 보증은 등록 신청 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통지 받고 언제 업무 개시전 요 등록 통지하고 업무 개시전을 두 개를 나란히 그냥 시험장에서는 업무 개시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등록 신청 때는 안 돼. 통지를 받은 후에 업무 개시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만 나란히 O 그리고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협회가 알려주면은 협회는 알려줍니다. 누가 보증 설정했네요 시장님 아세요 라고 알려주니까 우리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실무 해보면 알 건데 우리 법전에는 뭐라 안 나오는데 X 반드시는 아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등록입니다. 등록이 없대. 근데 옆에 자주 나옵니다. 무등록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거래 안전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무효로 해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럽니다. 다 쓰러져. 어떻게 그냥 다 먹은 걸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냐고 소화 다 돼갖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렀구만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자, 등록 신청 후, 그 다음에 등록 통지를 받기 전이면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통지를 안 받았어요. 받기 전이면 중개업 환자는 이렇게 받기 전에 중개업 환자는 무등록 중개업 2단이다. 2다. 2다가 맞다는 겁니다. 감으로 때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갖고는 갑자기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증 받았고 교부. 근데 그 전입니다. 그 다음에 인장등록 전. 업무정지 휴기간 중이면 중에 중개업하면은 무등록 2단이다? 아니다. 이거 등록 멀쩡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 등록증 교부 받기 전, 그러면 등록 통지 받았고, 인장등록 전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없고, 업무 정지, 그리고 등록 취소 아니잖아요. 폐업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중개업하면은 무등록은 아니다. 등록은 멀쩡해, 등록은. 그러니까 등록 갖고 봐야 됩니다. 얘 나빠, 그러지 말고요. 나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얻어맞기는 맞을 건데 무등록 3학년 3반으로 그 나쁜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실례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시간에 그냥 아주 줄줄이 시험 문제가 그냥 아주 그냥 무대기로 나옵니다. 뭐가 있는지 꼭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